묘역에 곱게 물든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계절이 변했듯 공원 모습도 확 바뀌었습니다. 애국지사들의 위패를 모신 단충사, 낡은 기원은 새것으로 교체되고 빛바랜 단청은 선명한 색을 얻었습니다.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가파른 비탈엔 보호블록을 깔았습니다. 경사를 따라 난간을 설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내년이면 올해 뿌린 코스모스가 꽃을 피워 경사면을 뒤덮을 전망입니다. 동편 급 경사면에는 방문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경사면 보호블록을 설치하고 코스모스 씨앗이 배합된 녹생토로 경사면을 마감하였습니다. 산책길을 걸으며 공원 안쪽까지 들어가면 언덕 위에서 금호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숨은 일출 명소로도 알려진 이곳엔 전망데크가 들어섰습니다. 한 번씩 산책 다니는데 시설이 많이 바뀌었어요. 앞선 전망대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전망대도 그런 식으로 또 시민들한테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공적비마다 QR코드를 부착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로 연결돼 비석에 다 담아내지 못한 지사들의 활약상을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유공자만 모신 묘역으론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과 함께 열린 추모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